아, 이번에 모실 가수는 항상 아, 제가 부르면 달려오는 가수입니다. 항상 여기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은 지금 신곡을 내서 꼴꼴꼴 태종대의 밤 뭐 지금 히트 최고의 히트를 치고 있죠. 자, 가수 현당씨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반갑습니다. 현당입니다. 예. 빨리 불러드리겠습니다. 아이고, 저도 노래 잘해서 뵀었는데 고맙습니다. 사랑했다 미워했다 끝없이 세월이 갔다 너와 내가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세상살이 인생살이 돌아보면 별것 아닌데 잘해줄 걸 용서할 걸 알아줄 걸 그래서 웃으면서 인생은 흘러가더라 웃으고 자 어머님들 건강하시면 나와서 춤추세요 춤추시는 분들 제가 우리 현장씨가 춤추는 몇 장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. 즐거우신 분들 춤추세요 약속을 하시고 아이고 알았어 왔다 힘도 되겠어요 네. 예 고맙습니다 네. 앵콜 안 하셔도 자동합니다 예 정말 오늘 정말 날씨도 따뜻하고 알았어 정말 이 좋은 행사 어디를 가보다 이렇게 따뜻한 여러분들 이런 행사를 하는 날 많지 않은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굉장히 효심이 지극하고 어른들을 모시는 굉장히 그 어머 부모님 대한 우리 저 손한길 우리 부단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이게 엄청 효자여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부모님들 어른들을 위해서 잔치도 해드리고 사업에서 돈 벌면은 막 봉사도 많이 하고 주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데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계속 이렇게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계속 어른들을 위해서 좋은 행사 많이 해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예, 앵콜로 혹시 부여분들 계세요? 부여에서 혹시 고향이 부여에서 내일 제가 전국노래자랑에 나오는데 부여에 가면 부여 저 낙하암 지역이 구두레라고 그래요 아시죠? 구두레 연가가 새로 나왔는데 내일 전국노래자랑에 나올 때요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번에는
정하라준거 씨는 많이 신청하셨으니까 정하라준거 씨 불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음악 주세요.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새벽 찬바람 마셔봐도 님인지 남인지 돌건지 말건지 이 밤도 다 달고 새벽 달기 고맙습니다. 제 노래 정하라 준 것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매에 걸릴 분이 한 분도 안 계셔. 그러니까 정하라 준 것이 많이 계속 부르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야, 또 여러분 저 더 젊어지시라고 요새 이호섭 선생이 준 곡인데 엄청 가요 기술을 히트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노래 불러드릴 테니까 좋으면 앵콜하시고 안 좋으면 앵콜하지 마세요. 아셨죠? 예, 태정대의 밤입니다. 신곡. 예, 고맙습니다. 내 가슴을 적시